개봉 첫날부터 박스오피스 1위를 석권한 영화 택시운전사가 개봉 이틀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택시운전사는 3일 오전 기준 100만 관객을 넘어섰는데요. 이번 100만 돌파 기록은 1761만 관객을 사로잡으며 역대 최고 흥행작의 이름을 올린 영화 명랑과 동일한 속도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택시운전사는 송강호, 토마스 크레치만, 유해진, 류준열 등 연기파 배우들의 열연으로 완성됐습니다.